2015년 청양의 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 시민들은 새해를 맞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만나본 시민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고 관리해주시는 경비 아저씨인데요. 우리 경비 아저씨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지 않은데 경기도 어려운 때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게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죠.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미래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곳, 도서관으로 가보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그렇다면 이주영 학생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4학년이 돼서 이제 곧 취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특수교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꼭 한 번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보다 좋은 특수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천안의 한 꽃집입니다. 정성스레 화분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꽃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는 아주머니는 과연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청양의 해를 맞아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차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서로가 서로에게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축하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119 소방서로 가보았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마운 소방대원분들. 항상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새해 소망 들어볼까요? 새해부터 화재 소식이 많이 나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매년 바라는 소망이었지만 제가 출동하는 일이 줄어드는 게 시민분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니 무사하고 안전한 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봅니다. 이분들의 작은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항상 웃음 가득한 천안시가 되길 기대합니다.